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케미카 사장이 올림픽, 서울 올림픽 치르기 전에 유학길을 떠났죠. 네. 유학길 떠나기 전에 나하고 어떻게 했냐? 매주 토요일 날밤 11시 되면은 네. 한국에 전화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매주 토요일 날 밤 11시가 되면은 한국에 전화를 해라.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 수화기를 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전화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로. 이게 옛날에 그 몰스보호라고 해요. 옛날에 이게 몰스보호라고 해가지고 저 옛날에 전보 있잖아요. 네. 우체국에 가서 전보.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보를 쳤어. 네.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화기 없는 집에는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화기 없는 집에 연락을 취할 때는 전보를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 막 달려가지고 전보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우체국에서 이 전보를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대방 집에 한밤중에도 전보를 막 전달해 줬어요. 한밤중에도 막 전보 막 전달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보 보면은 뭐 아주 약어지. 어머니가 뭐 위독하니 뭐 빨리 와라 긴급한 연락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인버에서 의사소통이에요. 네. 그래서 그저 전자공학에서는 전기공학에서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인데 네. 참. 자,